오늘 프레젠테이션 할 거 복사 안 했어? 했어요. 아니 근데 남풍천이 어디 간 거야? 맨날 늦어. 의국회의면 하루 회의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말이야. 양반은 못 되시는구만요. 늦었으니까 벌금 내요. 아니 벌금이라뇨? 아니 우리가 언제 벌금 내기로 했어요? 네? 네, 저 남선생 안 계실 때 정했어요. 5,000원이에요. 영수야, 네가 얻어. 네. 앞으로 모든 회의에 늦으면은 5,000원씩 내서 의국비로 충당하는 거야. 야, 참. 아, 참. 이게 한선생 거예요. 어제 진료 갔더니 벌써 감도했더라고요. 아, 이거요? 예. 버려요. 예? 아니, 어차피 벌려둔 거예요. 신발을 산다 산다 그러다 못 샀었어요. 아니, 그래도 아직은 쓸만한데. 그 소철인지 개철인지 검사 결과 어때? 예. 네. 위암입니다. TNM 스테이지 3. 내가 어쩐지 좀 구리다 했어. 아니 자기 운명도 볼 줄 모르고서 무슨 남의 운명을 본다 그래? 수술을 해야 될 텐데 보호자가 눈에 안 띄네요. 아 근데 그 사람 무속인이라고 하던데 수술을 받으려고 할까요? 가족은 아무도 안 계세요? 천고가 들었구만. 주변의 여자들은 시글벅은데 맺어지는 사람이 없어. 일찍부터 부모하고 별리하고 천지간에 나 혼자로구나. 인생은 누구에게나 외로운 거 아닙니까?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보호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내 문제에 관한 어떤 일이든 내가 직접 듣고 처리하고 싶은데요. 위험입니다. 3기인데 약 25%의 치유율을 보입니다. 위암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진전된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게 됐습니다. 수술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술 밖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위암은 수술이 1차적인 치료 방법입니다.